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장은비입니다. 오늘 시황은 대신 전해드릴 텐데요. 날이 풀리면서 옷차림은 가벼워졌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침은 아침 공기가 차가우니까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게 마스크와 따뜻한 외투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암호화폐 시장에는 혼조세 미세먼지가 걷히고 맑은 상승세의 기운이 드리워졌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장부터 다시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비트코인, 몇 시간 전 3,900달러 선을 상회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3,900선에 바짝 올라서면서 현재 3,914달러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런 비트코인의 상승세 흐름 덕분인지 톱10 알트코인들도 대다수가 초록불 켜고 있는 아침 상황입니다. 특히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3.7%로 4%에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암호화폐 시장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가총액 하위 종목들은 소폭의 오름세와 내림세 보여주면서 조용히 암호화폐 시장 지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코인 마켓캡으로 넘어가서 자세한 수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가치 살펴보시면요. 현재 1339억 달러로 어제장보다 몸짓 늘린 모양새고요. 비트코인의 시장 내 비중은 조금 줄어든 51.5%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10위권 내 모습 살펴보시죠. 네, 10위권 내 모습 살펴보시면요. 1위... 잠시만요. 네, 1위 비트코인부터 지금 6위 비트코인 캐시까지 비슷한 7거래 그래프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 초반부터 중반까지 박스권 거래 이어나가다가 주 중반은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 하락세를 다시금 회복하고 약간의 상승세의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와중에 라이트코인 4%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좀 상승 흐름이 다른 알트코인들보다는 두드러지고 있고요. 뒤이어서 바이낸스 코인, 라이트코인과 함께 최근 주목받고 있는 코인이죠. 지금 남다른 상승 곡선 보여주면서 7%에 가까운 강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기록적인 상승세를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8위 테더를 제치고 7위의 시가총액 순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네, 10위권 밖의 모습 살펴보시면요. 지금 네오코인이 5%, 온톨로지 코인이 13% 급등세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알리바바 코인이 13%, 아이콘이 14%, 스팀이 13%로 두 자릿수 대의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된 알트코인들도 곳곳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정된 거래소 순위 한번 살펴보시면요. 거래량이 확 늘어난 거래소들이 꽤 눈에 띄는데요. 1위 바이낸스가 15%, 6위 BTZ가 28%, 8위 아이닥스가 16%로 두 자릿수대로 거래량 늘려가고 있고요. 또 뒤이어서 14위에 랭크된 거래소죠. 지금 네, 베이징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인 55 글로벌 시장인데요. 66%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기록적인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업비트는 30위권 자리를 내주면서 31위에 랭크돼서요. 현재는 약세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빗썸 한번 살펴볼까요? 빗썸에서도 라이트코인을 제외하고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소폭의 오름세 속에 조용히 장을 지켜나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비트코인은 현재 소폭 오름세를 보이면서 428만 9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프 한번 살펴보시면 소폭의 오름세이긴 하지만 어제장 기준으로 꾸준히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비트코인의 모습입니다. 그럼 업비트의 모습도 살펴볼까요? 업비트도 비슷한데요. 어제장 기준으로 꾸준히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 현재 429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거래대금 상으로는 오랜만에 비트코인이 최상단을 지키고 있고요. 이어서 이오스가 광부합세 거래되면서 2위의 자리 지키고 있고, 뒤이어서 이 아인슈타이늄 코인이 좀 눈에 띄는데요. 네, 현재 41%의 기록적인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알트코인인데, 그동안 몇 번의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어서 스캠 코인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의 이름을 딴 알트코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출생일인 3월 14일에 급등하는 모양새를 그동안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14일에도 급등세를 보여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네, 뒤이어서 스팀, 온톨로지 13%의 비슷한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버트코인이 7%대, 아이콘이 15%대로 오늘은 두 자릿수 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코인들도 여럿 눈에 띕니다. 자, 업비트를 끝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여기까지 살펴보시고요. 이어서 오늘도 빠짐없이 시장 이슈들 챙겨보실 텐데요. 먼저 현재 4,000달러의 저항선을 넘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의 비트코인에 관한 기사입니다. 코인데스크에 실린 기사인데요. 요새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시장의 긍정적인 시각이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비트코인이 4,000을 넘어서서 5,000달러까지 상승하기 위해서는 3개의 저항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요, 비트코인의 회복 움직임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비트코인이 거래량을 늘리면서 4,190달러, 또 4,236달러, 그리고 4,388달러, 이렇게 4,000선을 넘어서서 5,000달러 선 위로 랠리를 펼칠 가능성도 있다고 기사는 전망하고 있는데요. 금주 초 목격된 5주 이동 평균선을 보면 강력한 반등은 2월 27일 형성된 강세 초대 패턴이 보여준 단기 강세 견해를 회복시켰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앞으로 며칠 후 4,190달러의 저항선에 다가설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4,190달러의 저항선은 비트코인의 지난주 고점입니다. 이렇게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의 새 고점들을 돌파하면 비트코인이 5,000달러를 향한 추가 랠리를 보여줄 수 있다는 기대가 모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기사에서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3,658달러 밑으로 하락할 경우에 비트코인의 강세 견해는 약화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 알트코인의 상황을 자세히 짚어볼 텐데요. 최근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모멘텀을 강화시키고 있는 알트코인이죠. 바로 바이낸스 코인입니다. 이 바이낸스 코인은 현재 비트코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가격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도 한데, 이런 바이낸스 코인의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면서 코인데스크의 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사에 따르면요, 바이낸스 코인은 올해 들어 140% 넘게 급등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 추세로부터 벗어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의 일반적인 형상으로 보기는 이르다고 합니다. 또 해당 차트는 톱10 코인들의 지난 1년간의 추세를 나타내는 차트인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 주황색 선이 바이낸스 코인의 선인데, 이 주황색의 바이낸스 코인만이 톱10 암호화폐 가운데 유일하게 전년 대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요, 바이낸스 코인 또한 비슷한 흐름 이어가다가 올해를 기점으로 유일하게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이에 대해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회복세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되살리면서 이게 바이낸스 코인에 대한 수요도 늘렸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또 암호화폐 시장의 높은 상관성과 미성숙성을 감안해 봤을 때 앞으로 장기간 비트코인과 독자적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간이 해답을 제시해 줄 것으로 밝히고 있네요.
자, 주요 암호화폐 전망은 여기까지 살펴보시고요. 바로 이어서 시장을 움직일 만한 굵직한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 진행된 이더리움 하드포크의 소식인데요. 세계적 투자회사 피델리티의 톰 제솝 디지털 자산부 FDAS 총괄이 이더리움의 하드포크로 인한 결과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FDAS 플랫폼에서 이더리움을 지원하는 것은 연기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분들에겐 다소 아쉬운 소식이 될 수 있지만 이더리움이 추가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제솝은 앞으로 FDAS가 올해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계획이며 올해 말까지 미국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게 목표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는 또 현재 우리는 이미 비트코인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체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고객들의 수요에 맞는 추가적인 암호화폐를 선정해서 FDAS에 추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더리움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할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론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위원장이 최근 블록체인에 관해 발언한 부분이 담긴 기사인데요. 네,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CFTC 위원장은 워싱턴에서 열린 제4차 DC 블록체인 회의에서 2008년에 블록체인을 적극 활용했다면 금융위기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2008년 금융시스템의 비극적인 실패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는데요. 이지안 카를로는 그 근거로 블록체인 기술은 규제받는 모든 거래 참가자의 실시간 거래 내역을 제공할 수 있고 규제 당국의 시스템적 실패에 대해 질서정연하게 시장을 유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안 카를로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JP모건 체이스의 북미 투자은행 부총재가 블록체인을 차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피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말한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금융규제기관인 CFTC의 의장이 블록체인 기술을 높게 산 만큼 암호화폐 관련 산업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도 저명한 석학의 발언을 담은 기사인데요. 네, 코인 텔레그래프의 기사에 따르면요. 세계적인 경제사학자 니얼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가 암호화폐는 망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높은 가격 변동성 때문에 온전한 결제수단이 화폐로서 사용될 수 없다고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내세우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퍼거슨은 이번 주 초 이뤄진 호주 재무리뷰 AFR 회의에서 네, 블록체인 기반 화폐를 부정했던 것은 나의 오판이라면서 암호화폐가 전통적인 자산과 비상관관계를 갖는 점이 투자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의 최근 가격 변동성과 비트코인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강력한 복원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2017년 2만 달러의 투기적인 상승을 보여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를 보여줬지만 현재 3-4천 달러 선의 가격을 수정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또 암호화폐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규제에 의해 방해가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지난 10년보다 훨씬 더 혁신적인 시간이 도래할 것으로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자, 이제 비트코인 선물 가격 확인하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현재 CBOE 거래소의 4월 선물 가격은 3,870달러 선 기록하고 있고요. CME 거래소도 소폭의 오름세 속에 3,875달러 선의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긍정적인 시선이 많이 담기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이번 한 주인데요. 현재도 꾸준히 4,000달러의 저항선을 향해서 고군분투중인 비트코인 주말장에선 4,000선을 회복하며 우뚝 올라설 수 있을지 주말에도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주말에 다가올 달콤한 휴식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